Nope. 아, 분위기. 아. 아, 관련 로고 왜 시카하는데? 아니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너 혼자 텔레 맞다고 나도 똑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죽 먹으러 가자. 아. 오늘 저녁은 외식. 와, 너무 어려워요. 여기는 나라도 같은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원해지셨는데. 아주 자주 먹었어. 기억 납니까요, 나는 대우비도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한 그릇 사주고. 포킹 아니야? 여기서 10포킹 하면 당했지. 알지? 대우비가 원래 엄청 그때 많이 먹은 상태에서도 좀 까불더라고. 더 먹을 수 있다고. 2인분인가 더 먹을 수 있대. 너 지금 배부른데 2인분이나 안 돼 라고 했는데 아 먹을 수 있대. 내가 근데 재욱이 중학생 때였어. 그러니까 걔 대우비는 꼬무는 그래서 얼마나 줬고. 일단 5포 시켰어. 나도 꽤 충분해.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무서워, 엄청 무서워. 아, 너무 안녕하세요. 갈비집 왔는데? 갈비형 보고. 세정은? 테디미는 테디미의 고기 먹고. 아까 노래 부르면서 약간 짜고 싶은 느낌 나고. 양념 갈비, 불판에 기워, 와다리, 와다리 씹어 먹지. 방금 모르는 게 없잖아, 이거. 혹시 이 결혼도 맞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치. 사장님 저희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전혀 기억나.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나. 저희 이제 여기서 진짜 오래간만에 왔네. 방송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그때는 연애했는데 지금은 결혼했어요. 결혼하자고 그때 그랬어. 아 오늘 구우식 갈비 먹고 싶었는데 여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달려왔어요. 갈비라는 게 말이야 계속 뒤집어져. 내가 생각하는 고기 중에 고기 중 어렵고 어려운 게 막창이 있거든. 근데 막창 다음으로 생각보다 어떻게 꾸며야 따라 맛이 나는 게 갈비 맛인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본 거야. 대구에서도 자기가 갈비 데리고 갔어요. 달맞이인가? 달맞이. 아니 10, 너희 13인분 먹었잖아. 그리고 냉면 1인당이하고 밥 3공기 신고 왔어. 11.5인분에 너네들이 나눠먹는 거야. 밥을 3공기씩. 이유가 어린이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죠. 이거 이거 먹어도 돼요? 아니 먹어도 돼 진짜. 먹어도 돼? 아, 진짜요? 이건... 다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맛있어. 맛있지? 나는 갈비를 밥이랑 먹어. 된장도 먹을까? 아니 일단 먼저 밥 먼저? 밥이랑 된장도 먹으러 같이 먹어야지. 그 밥도 두 공기 주세요. 두 공기랑 된장찌개 하나 더 주세요. 아 짜 이거? 태린이가 내가 여기 너무 잘 먹어서 갑자기 나한테 나래가 좀 심했어? 연애 때 너무 잘 먹어서 그럴 때가 있지. 나래가 고기 한번 딱 터질 때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때 좀 내가 생각했던 나래보다 엄청 많이 먹으니 깜짝 놀란 거지. 이야. 그때 진짜 맛있었거든. 이야 이야 갈비 감성. 꿀맛. 응. 와. 아, 아따 잘 먹는다. 굿 굿. 바로 오케이. 아 배고프다. 먹는데 배고프다. 살아있는 사람. 오케이 오케이. 고기 잘 먹었다.
여기서 찍지 마세요. 밥 먹고 소화시킨다고 현대 와서 비싸. 뭐 이상한 사진 찍었거든요. 이렇게 된 거. 나 혼자 산다에 나왔는 거. 근데 완전 별로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그래, 대현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래 씨? 아, 문이 닫혔어. 아, 문이 닫혔어? 오늘은 다음 날 우리 그때 사진 찍고 갈비 먹은 날 집에서 푹 잤어요. 완전 배불러서 취해가지고 오늘은 나래랑 새로운 거 보러 왔습니다. 저희가 차를 바꾼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너네 캠핑 안 다니냐? 어? 너네 왜 캠핑 안 다니냐? 그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도 좀 다녀볼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트레일러? 트레일러를 한번 보려고. 제가 봐도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말려줘야 돼. 제가 텐트를 말렸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말려주면 그냥 시간부터 가라. 들어보자. 발판이 어때? 그냥 비밀이야? 우와. 이런 거, 그 에어컨 같은 건 없지? 그냥 없는 거. 이건 더울 수도 있겠네. 이건 에어컨 있죠? 네, 이건 에어컨이 좀 들어가네. 와, 씨. 에어컨이 좀. 와, 이거 뭐야? 물어봐가지고. 내 생각도 들어가. 아, 너무 좋다. 와, 이거. 뭐야, 여기도 넘어갈 수 있어? 오, 오? 야, 이거는 엄청 크네. 이거는 성인기준 6인에서 8인 정도? 여기 몇 명? 6인에서 8인이래. 여기 에어컨이 달리는 건가요? 예. 얘는 이렇게 만약에 옵션을 좀 이렇게 추가를 말고 좀 괜찮게 쓰려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옵션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한 2,500 정도? 2,500에서 2,600 정도 나가는 거. 사실 저희는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시작부터 이런 거를 어떻습니까, 나래 씨? 너무 좋네요. 어? 너무 좋네요. 근데 우리가 캠핑을 안 해봤잖아요, 나래 씨. 캠핑을 안 해봤는데 재밌을까요, 저렇게 하면? 재밌겠죠. 저는 일단 강아지랑 같이 갈 수 있다는 것도 마음이에요. 강아지 생활이니까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